자, 강추 물건 나왔습니다. 신대방역에서 잠깐만, 제가 신대방역에서는 한 900m 정도 될 것 같고 구로디지털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면 구로디지털은 700m가 안 되네요. 구로디지털역이 더 가깝겠네요. 아무튼 이게 1040입니다. 1040이면 무난하고요. 뭐 안 좋은 편은 아닙니다. 좋은 편에 속합니다. 1040이면 좋은 편에 속하는데 요게 1040도 되고 2030도 되고 3020도 되고 4010도 되고 전세 5000까지 됩니다. 보증금은 높아질수록 훨씬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. 왜냐면 요 정도면 여기가 전세자금 대출이 될지는 모르겠어요. 아마 안 될 거예요. 전세자금 대출이 됐으면 지금 한 1억 갑니다. 이런 거 전세자금 대출이 되면 한 1억 정도 가고요. 잠깐만 대출은 안 되지만 보증금 1040으로도 괜찮지만 그 이상의 보증금이신 분들한테 강추합니다. 지금 여기가 공실이 두 개 있어요.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나가면 하나는 월세 하나는 전세 이렇게 하신다고 하거든요. 아무튼 요 벽에서 요 벽까지가 2m60이 나오고요. 그리고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80이 나옵니다. 방은 1040으로도 괜찮아요. 1040이든 어떤 가격이든 제일 괜찮지만 1040이면 이런 거를 그래도 있는데 전세 5천으로 이런 거 없어요. 이게 반지하면 모를까 지상층입니다. 그래서 보증금 내가 2천에 30 그리고 원래 1000에 10만원 다운해주는 집들도 요즘에 많이 없는데 전세 5천으로까지 된다고 하니까요. 요거는 보증금 높으신 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하는 집입니다. 요 다른 호수가 나가기 전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